예, 안녕하십니까. 예, 찬양 참 좋았죠. 예, 아무쪼록 오늘 저녁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친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참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예, 361쪽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9장 27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요, 사람만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를 구원하고 천국에 데려가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정직하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것이 아니죠. 이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정직이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고 있다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을 때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정직입니다. 자, 누구든지 간에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틀 동안 배웠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 믿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하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믿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진리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잠시 지나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고 결국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1991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3년 전이죠. 그 1월 달에 서울에서 압구정동에서 유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파트 앞에서 그 놀이터에 놀고 있던 9살짜리 아이입니다. 오후 6시경에 아이가 실종이 되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애를 막 찾아도 없는데 그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 말실에서는 30대 남자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지금 준비하라고, 돈 7천만 원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준비하라고,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정말 유기를 당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60여 차례나 협박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고. 근데 만남을 피하고 피하고 하다가 결국은 44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44일 만에 드디어 아이를 찾았거든요. 어디서 찾았냐. 한강 고수부지에 배 속에서 죽어 있는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가 유괴되어 죽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부모가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 유괴범요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살인범, 그 죽은 아이가 이형호라는 아이였어요. 그 살인범 어쩌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낳고요 지금 자기 가족들하고 이 시간에도 하하호호 하고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죽였던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고 그 부모는 가슴에 한이 박히잖아요. 응어리가 피눈물이 흘렀는데 자기는 하하호호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미제 사건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살인범 말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살인범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예. 심판 받아야죠. 예. 예. 그 사람 심판 받아야 되죠. 그 사람이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아니 뭐든지 하나님 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들께서 그런 놈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런 놈 지옥 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요. 양심은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그런 놈 당연히 지옥 가야죠. 남의 눈에 핏눈물 나겠는데 당연히 지옥 가야죠. 벌 받아야죠. 죄값 치러야죠 라고 바로 양심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요 죄는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심어주신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문득문득 아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잖아요. 나쁜 죄 지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때마다 벌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때린 사람도 있고 폭행한 사람도 있고 남의 돈을 사기친 사람도 있고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요 성폭행한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낙태한 분도 있거든요. 바람핀 분도 있거든요. 정말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심판 안 했거든요. 왜 안 하셨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사셨죠. 큰일 났다고요. 이대로 만약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정말 지옥에 간다고요. 지금까지 삶에서 죄를 지었지만 아직까지 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벌을 언제 받느냐면 죽음 건너가면 정말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인과 응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셔요.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장소를 지옥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그 사형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사형을 우리나라가 시키지 않잖아요. 제 친구가 이렇게 이제 교도관인데 옛날에 사형을 두 번 시켜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고. 이렇게 이제 교수형을 처한답니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근데 사형 날짜를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미리 알면은 사람이 중간에 미쳐버린대요. 못 견딘답니다. 갑자기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사형 당일날 그땐 그랬답니다. 교도관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제 데리고 사형 현장으로 간대요. 그날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이제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 안 일어나려고 하고요. 어떤 일어난 채로 바지 입은 채로 그대로 오줌을 줄 사버린대요. 어떤 사람 울고 어떤 사람 하늘 바라보고 탄식하고 떨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앉는답니다. 딱 무릎을 꿇어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정말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리는 것처럼요, 그냥 부들부들부들 막 이렇게 떤답니다.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애처롭대요. 그때 사형을 누굴 시켰냐면 20세 초반에 조폭이었답니다. 여러 명을 살해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까짓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인데 사형 당일날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그 무릎 꿇은 채로 막 떠는데 이제 밧줄을 걸기 전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린대요. 이렇게 얼굴을 딱 가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밧줄을 목에 딱 걸잖아요. 목에 거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고 떤다는 거예요. 자, 그 사형수가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죽음의 고통입니까? 아니죠. 불과 몇 분이면 죽음은 끝난다고 교육도 받았고 조폭이었으니까 두드려 펴고 맞는 거 이골 났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 자, 뭐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음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죽음이 왔어요. 이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죽음을 가야 돼요. 혼자서 그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건 없는데 그때 양심이 밝아지고 돌아보니까 지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아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형수들에게 죽기 전에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 그러면 다 자기 부모님과 가족에 죄송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해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용서받고 싶다고. 아니 지금 죽을 마당에 왜 죄를 용서받고 싶다 그러냐고. 양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죄를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삶에서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딱 죽을 때 보니까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가 돈이고 자식이고 땅이고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딱 죽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니까 그 죄는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실까?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겁줘서 뭐 하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말 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지옥을 한번 보고 온다든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 정말 엎드려서 빌고 회개하고 할 겁니다. 지옥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지옥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도끼로 콱 찍어버리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쩔뚝발이가 되잖아요. 도끼 찍히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만약 도끼 가지고요 여러분 발목을 그냥 확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찢어지고 핏줄이 터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바사라지겠죠. 그 고통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그런 고통을 당해서라도 지옥을 안 갈 수 있다면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은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을 한번 보셔요. 여기 예수님 표현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는 첫 번째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먼저 여기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본 적 있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불은 언젠가 다 꺼져요. 근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불이 가득한 불못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고통이라는 걸 못 견딥니다. 조금만 아파도 비명을 지르거든. 근데 사람이 통증에 이 고통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딱 나누게 되면 10단계는 뭐냐면 계속 아파서 우는 단계예요. 즉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순위가 있는데요. 여기 10단계는 계속 울거든요. 근데 아메이안 통증이 5단계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것이 굉장히 아픈가 봐요. 이게 9단계예요. 그런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게 뭐냐면 10단계인데 이 10단계가 뭐냐 하니까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에요. 이게 자결통이에요. 사람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불에 의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상 치료한 사람들 보셨어요? 전부 다 덜덜덜덜 떨어요. 다 울어요.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고 있는 과정도 못 견딥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불똥 하나만 튀어도 소사라치게 놀라고 소리 지르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때마침 아내가 뭐하고 있었냐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했고 옷을 이렇게 위옷을 벗어주면서 오늘 참 피곤했다고. 아내가 그 옷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남편이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주저앉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가 다림질 이렇게 하다가요 한참 뜨거운 다림인데 이걸 이렇게 돌려놨어요. 돌려놨는데 이렇게 놓았는데 남편이 그걸 못 본 거예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걸 손바닥으로 탁 짚었어요.
딱 짚자마자 남편이 아~ 막 비명을 지르고 죽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손바닥이 우신거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달인판에 살짝 된 거예요. 그것도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하물며 그 뜨거운 물이 몸으로 다가오는데 직접 닿는데 그걸 누가 견디겠냐고요. 그러니까 화상치료한 사람들 보잖아요. 여기 보면 부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것만 갖다 대도 우웁니다. 전부 다 울어요. 전부 다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이 지옥은 무엇이냐면 아예 불에 몸이 타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자, 불에 소금을 던지면 타타닥 튀겠죠. 동시에 이런 뜻도 됩니다. 소금치탄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음식 종류에 따라 소금치는 양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 숨을 확 죽여야 되니까 소금을 듬뿍 치죠. 즉 하나님은 죄 지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때린 사람과 살해한 사람의 형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죽음 건너가게 되면 뭉텅거려가지고 지옥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일일이 다 따지셔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를 반복했는지, 고의적으로 지었는지, 어쩔 수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따지셔요. 그리고 죄 지은 대로 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 믿기 싫은 사람들에게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럼 죄라도 좀 덜 지어나라고, 지옥 가서 형벌을 좀 덜 받게 해. 여러분, 이 지옥에 그런데 가장 무서운 말씀은 이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단 말.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면 사람도 안 죽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계속 보내고 싶지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죽고 싶다 말하잖아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못 견디니까. 너무 아프면 죽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오늘 이대로 죽는다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심에 비춰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성경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천국은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옥도 안 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었어요. 뭐 제가 뭐 간음을 했겠어요, 뭐 살인을 했겠어요, 사람을 뭐 폭행했겠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 지옥 갈 정도의 죄는 아니지, 뭐 천국까지는 간다고 말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나는 지옥 저 밑창에 떨어지는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눈 뜨면 지옥이라는 걸. 제가 지옥에 간다는 걸 정말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애원이었어요. 애걸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천지를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간다는 거 제가 진짜 알겠다고. 근데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해 주시고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진짜 그때 제가 그 다음날 그대로 구원받았어요. 응? 여러분 보면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구원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그분들이 다 구원 받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 중에 태반이 구원 받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즉 천국 가는 자를 말하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중에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태반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한동안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니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구원받은 자가 적은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구원이 너무 쉬웠어요. 구원은 내가 뭘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쉬운 구원을 못 받는 걸까?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가 아니고요. 돈을 덜 바쳐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정작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 간절한 눈빛을 하나님 불쌍히 다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안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도 한 가지 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또 왜 모를까? 교회는 다녔어도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가운데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대로 다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천국 지옥이 정말 있는 거구나. 막연히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이 믿어지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그때 처음으로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으면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빌기 시작해요. 자기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고, 저 지옥에 가지 않게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 영혼의 절규 말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서 떠올라오는 그 진심 말이에요. 그 간구, 간절한 바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도 관계 없어요. 그는 정직했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요,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여쭤봤냐 하면,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성경 많이 보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헌금하십니까? 주일 지키십니까? 그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신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불쌍히 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옥에 안 갑니다. 저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지만 저는 지옥에 간다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아니 왜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도 희한하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다들 믿음 좋다 칭찬했습니다. 결혼도 믿는 사람하고 했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70년을 모태신앙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상담한 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시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섬겨왔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자기 인생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참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게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도 안 다녔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권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가지는 분명한 걸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사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만 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근사님은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근사님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근사님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불러서 구원해 주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죄인입니다. 즉 죄인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질 않는 거예요. 혼자 짝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마늘에 해당돼버린 거예요. 근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왜 지옥 가요? 아니 지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저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아니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하고요, 제가 주일이 되면 교회 딱 가게 되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앉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자기가 늘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백합니다. 아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다니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지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죄인, 지옥 간단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죄인을 아는 거지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변 분들한테 믿음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은 받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칭찬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본 적이 있냐고. 사람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님이 성경에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정말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은 가고 싶지만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 앞에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똑같이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옥 가는 사람, 죄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지옥 간다 생각 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지는 영적 신분을 말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밖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사실 사람은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어요. 마음속에 온갖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마음에 죄의 기질이 들어있는 상태, 그 자체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앞에. 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못된 죄들이 들어있죠. 음란한 기질이 있고요. 미움도, 욕심도, 고집도, 교만도, 질투도, 속임도. 이런 기질이 들어있으니까
좀 야한 거 보면 음심이 올라오고요. 누가 내한테 욕하면 성질 나고요. 요 앞에 화면 좀 비춰줄래요? 성질이 나고요. 좋은 거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더러운 기질이 있으니까 툭툭 건드리면 이게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태, 요 자체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이전에도 저는 제 속에 이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삶에서 늘 죄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 죄의 기질이 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못된 요 죄의 기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죄의 기질이 다 들어있지? 두 번째는 이게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들어왔지? 왜?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니니까 이게 왜 내 속에 들어있지? 중학교 때 들어왔나?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이게 도대체 왜 내 속에 언제부터 들어왔지? 왜 모든 사람 속에 이 죄의 기질이 들어있는 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처음 딱 배울 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시편 5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 하와고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담 하와가 도저히 지어서 안 되는 엄청난 큰 죄를 하나님께 짓죠. 그 바람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죠. 그들만 망가진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나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김씨면 아들, 손자, 뭐 정손, 고손 계속 김씨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면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아기 때는 죄를 지을 힘이 없어가지고 죄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요,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와 너무 예뻐, 오 대체 이렇게 예쁜 게 나왔을까, 천사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외치느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아니 이 아이가 뭔 죄도 지은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불결해요? 왜 부정해요? 왜 더러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속을 탁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을 딱 보니까 죄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 시기, 질투, 교만, 욕심, 거짓, 죄 덩어리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고 더럽고 부패한 죄 덩어리가 태어났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다만 아기 때는 죄를 지을 힘이 없으니까 이 죄의 기질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 이놈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가 말 배우면 거짓말도 하죠. 불리하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요. 욕도 해버려요. 그리고 욕심도 탁 부리죠. 시기질도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아이 키워본 적 있죠? 애 키워보니까 항상 예쁘던가요? 아니면 때로는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던가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재밌어 보여주는 거예요. 둘이가 다투는데 그냥 코고 입이고 다 뜯어버립니다. 그냥 성질 건드리니까. 이 애기들이 둘이 뽀뽀하니까 보셨죠? 아유, 이건 참 한번 보셔요. 이건 이게 너무 재밌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먹은 동생이 오빠의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 먹습니다. 짜증나는 거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기다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저 오빠 동생이 누구 모습 같아요? 본인들의 과거 모습입니다. 보면 이 동생도 다 먹었지만 오빠 먹는 햄버거 먹으니까 욕심이 나죠. 오빠 바로 응징하죠. 바로 욕 튀어나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오빠에게 동생 줘 패라고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예, 교육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죄가 성질 건드리죠. 다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요 교육받아도 죄 짓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만 죄를 안 들키게 짓는 것 뿐이요. 응? 여기 보면 시편 58장에 악인은 죄인은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걸렀다 그 말입니다.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상황 환경만 주어지면 계속 죄가 예, 밖으로 나오면서 짓는다 그 말이에요. 평생 죄짓다 죽는 거예요. 자, 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다시 일곱 가지만 볼게요.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을까? 자, 일곱 가지 제가 보여줄 텐데 이게 누구 마음속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방송 중에 화면 그대로 좀 놔두실래요? 여기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린 전부 다 음란한 기질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음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 한 적이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서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만나다가 계속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 둘만이 계속 만나요. 시간 지나면 음란한 말, 행동으로 이어져요. 누구든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는 알아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려요. 누구든지 바람 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미움, 성질이 있어요. 건드리면 착해 보이는 사람도 다 폭발합니다. 왜 전쟁터 가게 되면 강간, 방화, 폭행, 살인이 난무합니까? 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동료도 피 흘리고 죽어 하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성질 받쳐가지고 욕도 하잖아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죠. 결국 사람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못 참고 죄를 짓잖아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항상 반복해서 지은 죄가 있을까요? 한번 자기의 삶을 깊숙이 돌아보잖아요. 나는 항상 이것이 문제였어. 그것이 뭐냐면 그 욕심이 발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자존심이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한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욕심이 많잖아요. 실정도 잘 내요.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지어 또 가요.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요 이성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계속 복잡합니다. 이 사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만납니다. 만나다 실증나죠. 좀 지나죠. 계속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왜?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 욕심이 발달해가지고 너무 발달하니까 실증도 잘 느끼고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보면 사람은
속이죠. 참 사람이 잘 속여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잘 속이죠. 여자가 무서워요. 잘 속이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스스로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도 속이고요, 선생님도 속이고요, 형제가 또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요, 계속 속이죠. 부부간에 속이고요,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시어른 속이고, 심지어 자식도 속이잖아요.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주도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 3박 4일 출장 갔는데 출장 간다고 집에서 말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바람난 거였어요. 실컷 죄짓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 아내 목걸이 사오는 거예요. 아내는 받고 막 감동하죠. 그 회사일로 바빴는데 나 목걸이까지 생각했냐고. 완전히 속이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뱀이 혓바닥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간사하고 참 이중적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죠. 사람이 볼 때 안 볼 때 행동이 다르죠. 집에서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르죠. 누구나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죠. 상사냐, 부하냐, 시댁이냐, 친정이냐, 선생님 볼 때 안 볼 때 행동이 다르죠. 보면 사람은 거북이처럼 기회주의자예요. 유리하면 목을 쭉 내밀었다가요, 불리하면 속 집어넣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죠. 불리하다 싶으면 그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한 거 계속 주장해야 되죠. 얼마나 기회를 잘 타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필요하면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비 맞춰가면서 목적 수단 가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교만한 존재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다 자기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 자랑을 계속하고 심지어 좀 더 부풀려서 막 얘기하죠. 과대해가지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비판을 잘하죠. 교만은 상대하고 비교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딱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못하다 싶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예, 비판하는 태도가 일어나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속으로 은근히 까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뭘 알겠냐고.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무시하죠. 어린 게 뭘 알겠냐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하죠. 상사는 부하를 무시하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단점을 잘 보죠. 그리고 계속 비판하죠. 본인이 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걸로 네가 헤아림 받을 줄 알아라. 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잘못된 게 보이면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칭찬을 잘 못해요. 왜?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죠. 내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내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앞서 나간다 싶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앞서 나갈 때면 이유가 있고 배우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은근히 까기 시작하죠. 저런 조건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뒤에서 또 막 까죠. 시기 질투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 뼈가 말라요. 왜? 항상 비교당하니까. 야, 누구 집 아들은 저러더라야, 누구 집 딸은 이렇게 한다더라야.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시기 질투가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고집이 있죠. 고집은 뭐냐면 뜻대로 안 해주면, 예, 땡깡 부리고 사고 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죠.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땅바닥에 뒹굴고 백화점 가서 막 땡깡 부리고, 초등학교 때는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중고등학교 때는 방문 꽝 닫죠. 어? 부모가 날 이해 못한다고, 엄마 날 모른다고, 사춘기라고, 심지어 부모한테 막말하고 대들다가 가출 때 뿌리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부끼리 막 다투죠.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집 피우고 다투고 나중에 막 이혼 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집을 응고집이라 하잖아요. 어? 본인의 왜 고집하느냐 하면 본인이 제일 잘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심에서 영어 문제도 틀렸고 수학 문제도 틀렸고 사람 잘못 판단해서 어? 낭패당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막 소리 질러대고 하니까 보면 참 이 일곱 가지를 보게 되면 너무 썩어버리고 부패한 건데 끔찍한 건 이것이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보실 때요, 제일 더러운 것, 썩어버린 것, 부패한 것,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가장 썩어빠진 게 뭐냐?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역겨운 게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도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딱 보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어떤 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닙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다 압니다. 마음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내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뭘까? 죄송합니다. 똥일까요? 아닙니다. 똥은 치워버리고 물로 씻어버리고 끝나요. 근데 이 마음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죄의 샘물 같아요. 샘물은 마르지가 않잖아요. 계속 뽀록뽀록 솟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황만 주어지면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이게 안 돼요. 보면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주십시오. 아침에 났습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결한 마음 가지고 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굳게 결심했어요.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누가 지나가다 내한테 욕을 받게 됩니다. 듣자마자 성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좋은 거 보니까 바로 욕심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내보다 잘한다 딱 얘기하니까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무시하는 마음 교만이 올라오고 야한 거 보면 그대로 음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걸 느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딱 보니까 어떤 존재냐니까 내 마음속에 죄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 덩어리, 욕심 덩어리, 고집 덩어리, 시기 덩어리, 교만 덩어리, 거짓 덩어리. 와, 죄 덩어리예요. 근데 끔찍한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뭐냐면 나는 죄 덩어리예요. 죽을 때까지 음란 덩어리고 죽을 때까지 욕심 덩어리고 고집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거짓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건드리기만 하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너무 비참한 죄 덩어리입니다. 항상 건드리면 죄가 올라오는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죗덩어리.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 죄 짓다가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 행동하다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죗덩어리구나. 그냥 너무너무 비참한 죗덩어리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이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일도 하잖아요. 예, 맞죠. 양심이 있으니까 착한 일도 하고 착한 일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천국을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어떻게 사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죠. 그래 생각하잖아요. 자,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면, 예, 착하게 살면, 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천국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상식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 천국 가지.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거고,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갈 거다.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예, 왜 착한 거는 다른 거고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 또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착한 건 좋은 건데요. 왜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못 갈까요? 왜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천국 갈 정도로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기준을 딱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항상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고. 딱 듣자마자 이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들이 착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질 부릴 때도 있고, 좋은 말을 해주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순결한 마음 품고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음란한 마음도 품잖아요. 우리는 항상 착하게 살 수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주 없느니라. 단 한 명도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걸 네 마음이 아느니라. 네 마음이 알잖냐. 네가 항상 착한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죄 짓고 살았던 걸 네가 알잖냐. 즉 착하게 살아서, 예,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착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는 거지 천국 갈 정도로 착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자, 저는 늘 교회에 있거든요. 자, 저는, 자,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아저씨 있잖아요. 자,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이렇게 뭐, 늘 술 마시고, 칼 들고, 막 협박하고, 자, 이런 분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착할까요? 그 조폭 아저씨가 착할까요? 진짜 문제되네요. 제가 뭐 칼 들고 뭐 합니까? 뭐 술병 깨고 나 안 합니다. 그거 진짜 저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돈 뺏들고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분보다 좀 착한 것 같아요. 음? 그런데요, 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요.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왜 조폭 아저씨보다 착한 줄 알아요? 저는 그런 환경이 안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 있고요, 좋은 분들하고 있고요, 좋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 들고 뭐 술 마시고 병 깨고 협박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더러운 거나 그분 마음이 더러운 건 똑같아요. 악한 생각 올라오는 건 똑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 사람이 보잘할 때 들어들어 또 죄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더러운 죄인인데 좀 더 좋은 교육 받았냐, 환경이 있었냐,
죄가 덜 나오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수녀나 창녀나 우리 볼 땐 차이 있는 거죠. 하나에 볼 땐 둘 다 지옥 갈 죄덩어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셔요? 혹시 이런 분 계셔요? 목사님 제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때 손드는 인간 그 진짜 못된 놈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안 착한 거 아시잖아요. 진짜 부모님을 늘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늘 불의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다 싶은 거는 뭐냐면 좋은 교육 속에 환경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착해집니다. 남들 눈이 있으니까요. 남들 안 볼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 예,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 교회 마당에.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왜요?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당연히 죽어야죠. 탁 그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저도요 이렇게 산에 가잖아요. 한 번씩 산에 가면 예, 아무도 없을 때 예, 땅바닥에 침 뱉습니다. 무엇이냐면 예, 사람은 예,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죄가 올라오지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착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 의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럽다는 거예요. 왜?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남들 볼 때는 착하게 보여야 되니까 남들 볼 때는 잘해야 되니까 속마음은 뒤틀릴 때가 많다고 말해요. 사람들한테는 잘 비위 맞추지만 속에서는 그 사람 욕도 막 해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인은 더럽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국 갈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고 나 마음이 착한 게구나. 이 마음이 썩어 빠졌구나. 여기서부터 악한 생각이 다 올라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쳐올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받고 싶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확실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산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자 화면 비춰주세요.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로도 없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의롭게 산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죄 짓고 살았고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천국인데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갖고선 지옥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곳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을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잖아요. 상황이 딱 주어지면 크게 세 가지로 죄가 나와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흔히들 요 악한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죄를 짓는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건 맞죠. 속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죠. 왜 속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 예. 첫 번째 이유는 들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으로 뭐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속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사느냐 하면 그것이
지옥에 갈 죄라고 생각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죄가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처음 배우고요, 이 부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는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폭행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간 줄 알았거든요. 성경 배우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요, 큰 죄도 지옥 가지만 작은 죄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악한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 제 지금 양복이 검은색이잖아요. 여기에 검은 볼펜을 촥 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꺼보니까. 근데 흰 와이셔츠에 쫙 꺼잖아요. 문제가 딱 돼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하는 것, 더러운 생각 품는 것을 너무너무 역겨워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남을 죽였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맞죠.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22절이 제가 처음 성경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해에 대한 한번 보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어 나가, 이스라엘 말로 욕입니다, 공의 재판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내고 욕한다고 지옥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뭐 욕했다고 지옥 가냐? 딱 들었을 때 그럼 나 지옥 가는데. 왜냐면 욕은 하고 살잖아요. 가만 생각한 사람마다 욕은 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는데. 근데 아니 욕한 게 왜 살인죄가 돼? 이게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주변에 나타나죠. 1년에 한 명 정도 나타나죠. 때로는 확 그 인간 정리하고 싶죠. 막 눈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때로는 너무 열받으면, 열받치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하도 미운 짓 하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 정리해버리고 싶은 사람. 이를테면 누구냐? 남편 말이야, 남편. 영감님, 하도 애먹이니까 막 탁 정리해버리고 싶어, 그냥. 그래도 우리가요, 웬만하면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웬만하면 칼로 못 죽여요. 자, 그러면 안 죽일까요? 죽여요.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칼로 안 죽이고요, 말로 죽여버려요. 그냥 말로. 그래가지고요, 막 죽여버리겠다고, 두고 보자고, 늙어서 보자고, 팍 욕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울분을 못 견디니까 그 사람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놈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살인의 욕망을 말로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살인의 욕망을 말로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후환이 너무 두려워. 그럼 말은 못하잖아요. 그럼 안 죽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뭘로 죽이냐? 속으로 죽여버려요. 이 속에서 찢어 죽이고 잡아 죽이고 생각 속에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제가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가슴에 콱 박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딱 듣는데 살인한 자 맞다고, 속으로 죽였다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인간도 죽였고 저 인간도 죽였고, 그러니까 욕하고 딴 데 가서 뒷말하고, 살인의 욕망을 칼만 들었다 뿐이지 내가 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온갖 죄를 짓고 다녔구나. 자,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가늠친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눈이 여자를 보고 또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하죠. 가늠하면 남의 가정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건데, 그거 당연히 벌 받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도, 참 저 사람을 내가 속으로 좋아해도, 예, 가늠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이 응해줘야 말이죠. 내가 TV에 어떤 탤런트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날 만나줘야 말이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으로 다 불러올립니다. 그냥 저 사람 이 사람 다 불러올려가지고요, 데이트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엄탕하다는 거. 왜? 생각으로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음탕한 생각 다 품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너 마음으로 가늠하였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너는 엄탕하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계속 뿜어내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요, 속으로만 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게 몸 밖으로 나와요. 눈으로 나와요. 흘겨도 보고요, 노려도 보고요, 몰래 훔쳐도 보고요, 멸시하는 눈빛도 던지고요. 음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않는구나. 눈에 음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훑어본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계속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게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입입니다. 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즉 혀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왔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입으로 죄를 지었죠. 내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시죠.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입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전부 다 입에 대한 얘기죠. 열린 무덤이요. 자, 무덤을 묘를 쓴 지 얼마 안 된다고 해보죠. 무덤을 잘 분분해놨는데 어느 날 이 무덤이 딱 열렸어요. 시체가 섞고 있거든요. 역겹죠. 못 견디죠. 가까이 가기도 싫죠. 그것처럼 입을 다 묵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입이 딱 열리니까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왜?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불평, 원망, 짜증, 협박, 거짓말, 음란한 말, 자랑, 비판, 멸시. 듣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시킨지 몰라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죠.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만약에 산에 가다가 살모사나 까치 독사 이런 뱀이 다가오면 도망가잖아요. 만약 독사한테 물리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칼로 찌른 것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너무 가슴에 상처를 크게 줘버린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사랑을 듬뿍 해야 될 사이끼리 말로 상처를 너무 주고받아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부부 사이가 그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너무 말을 심하게 하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거죠. 나중에 사람끼리 다투는 것도 말 때문에 다투잖아요. 나라끼리 전쟁도 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박혀버려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요 부모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나도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여기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한번 돌아보셔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악한 말 했는지, 독한 말하고 욕도 하고 못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 말 요쪽 가서 옮기고 저쪽 가서 옮기고 부풀려서 말하고 자기 감정 보태서 얘기하고 말을 계속 막 해대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우습잖아요. 이 사람 그렇대 저렇대 말은 영향력이 크잖아요. 불은 담뱃불 하나 던져도 불이 확 퍼지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 바보처럼 만들어버린다고요. 못된 인간 만들어버린다고. 말을 함부로 막 옮겨가지고요. 보면은 우리들이 말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근데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동안 말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말하는 건 자유잖아요. 말한 대로 심판받는 거 아셔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을 함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함부로 말한 사람 있죠.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에 대해 하나님 전부 다 심판하겠다고. 왜? 말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애가 나오는데요. 아,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렇게 외쳐요. 여기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주셔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더니 이제서야 큰질이 하나님께 비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왜? 불을 뜨거우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디 떨어뜨려 달라고 했냐면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혀를 제발 좀 식혀 달라고. 이 말씀도 참 희한했습니다. 이 사람이 온몸이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혀에다 물을 떨어뜨려 했을까? 예, 사람은 가장 아픈 데를 먼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뜨거웠던 게 뭐냐면 혓바닥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세치어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이 부자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부자가 뱉은 말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같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천국이 없니 지옥이 없니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런 말도 큰일 났다고요. 여러분 했던 그 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행여나 그 말 듣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루에 한 16만 명 죽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을까? 지금 또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 확 열릴 거잖아요. 지옥이 지금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또 말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사람은 입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옮겨요. 이제 행동을 옮길 때는 양심에 끌어끼기 시작해요. 죄인 줄 알고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죠.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 앉기도 하고요. 누워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 눕기도 해요.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쫙
딱 지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들 있잖아요. 은밀하게 지은 죄들. 나만 아는 죄. 내하고 누구하고만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을 여러분 남들에게 여러분이 죄짓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은밀히 행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만 짓는 게 아니고요. 죄만 몰래 몰래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감추어요.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입을 딱 닫아요. 무슨 죄 짓고 살았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침묵하거든요. 더군다나 말만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선행도 보여주고 구제사업도 해요. 구제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과거에 구린 죄가 많다 그러죠. 자기가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자기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내가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과 진짜 내가 달라요. 부모님도요 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자식들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몰라요. 아내도 남편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몰라요. 왜요? 훌륭하게 감추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분 알고 계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나는 증거자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자요. 무슨 얘기냐면 다 보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 안 하셔요. 뭐 하셨냐?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동시에 내가 어떤 죄 지은 거를 책에다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심판대에 세워놓고 그 책을 딱 펴요. 어떤 죄 짓고 사는지를 다 보여주셔요. 너가 어떤 인간인지를 차례차례 다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 몰래 몰래 지을 때요. 그때 혹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죠? 그때 혹시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요. 근데 이 심판대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두려운 말은 모든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내 행위, 더 충격적인 은밀한 일. 우리 모두 다 누구에게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잖아요.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에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잖아요. 완전 범죄자일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모두 드러내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떨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는 바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차례차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렇게 비유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CCTV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게 다 찍히죠. 우리 시대 CCTV는 음성도 다 녹화되고요. 칼라로 다 녹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삶 중에서 죄짓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 죄짓던 모습들을 만약에 CCTV로 다 찍어놨다고 해보죠. 자, 어릴 때 동생하고 다투고 괴롭히고 때린 거, 부모님 지갑에 손댄 거,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뺀 거, 그리고 욕한 거, 거짓말 한 거, 실컷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 오시니까 공부하는 척 하는 거, 착한 척 하려고 표정 짓는 거, 죄 감추려고 얼굴 표정 관리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청년 때 혼자서 나쁜 짓하고
차마 말 못할 수많은 죄를 짓는 것, 음란한 죄 짓는 것,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죄의 종합판인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죄 지을 때 그 표정,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착한 척 안 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잔머리 서는 것, 그 모든 가정스러운 것, 그 모든 모습들을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대 보죠. 그런데 이 비디오 테이프에 뭐가 찍히느냐니까 내가 악한 생각하는 것도 찍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품었던 악한 생각, 미워했던 것, 멸시했던 것, 음란했던 것, 그것도 다 찍혀요. 왜? 그게 진짜 나니까요. 내가 그동안 악한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그 모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이거라고 해보죠. 테이프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테이프에 제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봤어요. 보니까 제목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니까 누구누구의 일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딱 들어있고 여러분의 일생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남에게 하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제가 만약 오늘 이 비디오 테이프를 이 자리에 털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세상 말로 까발라지는 거예요. 이걸 털어주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데려와서 떳떳이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님 모셔올 수 있어요? 배우자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빠 저렇게 음란하냐고, 아빠 저렇게 엄탕하고, 아빠 저런 거 했었냐고, 엄마는 저런 생각하냐고, 엄마 그렇게 못됐냐고, 아들아 딸아 내가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학비 대줄 때 너 저런 짓 하고 돌아다녔냐고. 못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진짜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얼굴에 들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심판대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살아왔던 여러분의 진짜 모습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를, 네가 그동안 평생 지은 죄를 네 목전에, 네 눈앞에 차례차례 베풀리라. 너가 어떤 인간인지 너도 한번 똑똑히 보라고. 그때 내가 살아왔던 그 악한 모습들이,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견딜 겁니다. 제발 좀 그만 틀어달라고. 고개도 못 들 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진짜 가정스러운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이 지옥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 치료를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정을 잊어버렸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네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늘이 네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너를 칠 것이라. 하늘이 네 죄를,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그때 두려울 뿐 아니라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지켜보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죄 짓고 살았잖아요. 큰일 났다고 이제요. 아무 일 없고 살았죠. 왜요? 죽음 건너가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값을 치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벌을 안 내린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정말 죽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지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새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거기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겠어요. 사람은 너무 아프면
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죠. 못 견디니까. 여러분, 지옥은 내 영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영과 육체를 합쳐서 지옥에 던져버려요. 이 사람이 화장에 죽었던, 매장에 죽었던, 바다에 빠져 죽었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몸을 살려가지고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버려요. 왜요?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할 거고요. 지옥에 딱 떨어지잖아요. 1초도 안 돼가지고 뼈저리게 후회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울기 시작할 거예요. 보십시오. 불에 타면 전부 다 웁니다. 팔딱팔딱 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 다 실제 사진이거든요. 전부 다 울부짖어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잘 보시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벌을 받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산 채로 들어가요. 의식이 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웠던 날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날 오면 안 된다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날은 다시는 내게 임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날 있죠? 제일 무서운 날 있죠? 제일 끔찍했던 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직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일 무서운 날이 와요. 언제냐? 죽는 날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는 날을 너무너무 두렵다고. 이제 왜요? 죽은 건너가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죽는 날이 제일 두려운 날이 오는 거 이제요. 성경에 보면 너무도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요,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죽는 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날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직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날이 기다려요. 딱 죽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날요, 여러분 공포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무섭다는 게 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덜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모두 폭로될 때, 그때 여러분은 부들부들부들 떨 겁니다. 무섭다는 게 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재판정에, 법정에 끌려가도 너무 무섭거든요. 재판받을 때 간이 막 오그라들거든요. 여러분의 죄가 모두 드러날 때 그때 공포가 뭔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발견할 거예요. 근데 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이 딱 보일 때, 지옥이 딱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은 못 서 있을 겁니다. 지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섭다는 게 뭔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지옥을 볼 때 여러분은 어찌할 줄 모르게 될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덜 무서운 거예요. 그 지옥에 딱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고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덜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서 들리는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절망, 무서움,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보시죠. 지옥에 대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가장 무서운 말이 영영한 불이란 말이에요. 즉,
지옥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지옥에 가잖아요. 다시는 안 바뀌어요. 다시는 못 나와요. 지옥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 지옥을 보내려다가도 돌이키잖아요. 천국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왔던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이 지옥에 딱 가잖아요. 영영한 불인데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 중단이 없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밤낮 쉬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인기가 올라가리로다. 밤낮 왜 쉬지 못할까? 왜 못 쉬는 줄 알아요? 아파서 못 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면 잠이 안 온다는 거 아셔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밤새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이를 덜덜덜 떨면서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만약 그렇게 하루만 더 간다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은 고통의 중단이 없는데 여러분, 지옥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이틀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견디지 못하는 고통인데 끝까지 간다 소리예요. 지옥의 제일 끔찍한 게 뭐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파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너무 아팠던 순간 있잖아요. 이빨, 뭐 생이빨 뽑을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난 다음이든지 코로나 걸렸을 때든지 아기를 낳을 때든지 대상포진 걸렸든지 너무 아팠던 이 순간 죽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만약에 그렇게 한 달을 살아라, 그렇게 1년을 살아라, 미쳐버릴 거죠. 그렇게 평생 살아라, 죽어야죠. 안 죽어요. 그렇게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고 영원히 산다고요. 제가 만약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 와서 한 100년만 산다면 저 이렇게도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면은 다시는 못 나와요. 제가 표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버리면 너무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생각되셔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어쩌면 어떤 분 여러분 이런 집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폭행하고 낙태하고 음란한 죄 짓고 별 죄를 다 지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심판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영원한 지옥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제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끝까지 그 자비를 여러분이 뿌리치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 지옥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데 사람이 왜 지옥 가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야, 이 내용은, 아, 이거 안 믿는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은 벌써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속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이제, 보면, 지옥 가는 죄, 대표적인 여덟 가지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와 흉악한 자와 살인자, 행음자, 술개,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불모 지옥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 중에서 두 번째부터 제가 말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죠. 왜 믿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음심이 가득한 마음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면 죄밖에 더 지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흉악한 자라 되어 있어요. 흉악한 자가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죄 더 짓고 살려고. 예,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땅을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살인 땅하고 행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객 전보로도 막 다니는 거예요. 별짓이 다 벌어진다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되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자, 살인. 사람을 직접 죽어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고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에 다 해당되죠. 우리 모두 살인자인데 특별히 우리 시대에 끔찍한 살인자가 있어요. 어떤 살인자가 있냐면 자식을 토막 쳐서 죽여버려요. 토막 살인해버려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태 수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낙태가 수술일까요? 살인이죠. 세상에 못 태어나도록 내가 입을 막고 죽여버린 거죠. 만약에 20년 전에 낙탄했으면 지금 20살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낙탄했으면 그 이쁜 꼬마아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면서. 낙태할 때 그 이 살인이 아닌지를 한번 임신 3개월 된 사람을 그 산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낙태하는 장면을 초음파로 찍었잖아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낙태기가 자궁속에 들어가니까요. 이 아이가 놀라가지고요. 맥박이 막 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코너에 몰아놓고요. 칼 가지고요. 가위 같은 걸로요. 아이 목을 딱 쳐버립니다. 그때 표정이 어떻게 찍겠냐면 이 갓난 아이가 태아가 비명 지르는 게 찍겠어요. 소리 없는 절규란 제목이었어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꺼냅니다. 너무 아파서 애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낙태가 죄인 거 물어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왜 낙태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죠. 태어나면 내가 감당을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 못하니까 예 살인 함구해야 되는 거예요. 못 태어나게 죽여버려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낙태했습니까? 또 생겼다고요? 딸이라고요? 장애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죽였냐면 태어나면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어쩌겠냐. 네가 입 다물고 죽어야지. 낙태를요 한 번 한 사람 또 한다는 거 아셔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죠. 자꾸 하다 보면 수술인 줄 알아요. 큰일 났다고 이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낙태를 했고 또 남자분은 더 큰 죄를 받겠죠? 제가 절겨놓고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낙태한 분들은 끝장나게 될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살인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를 확 찢어버리니 건질 죄 없으려다.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찢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속성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공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도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천국 가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지옥을 딱 건너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진노만 딱 남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끓어오는 분노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확 찢어버리겠다 그냥. 그리고 끝까지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진짜 바짝 엎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애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엎드려 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거 지금요. 그리고 여기 행음자라고 그랬잖아요. 행음의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셨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죠. 그리고 부부간에는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자녀를 낳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근데 우리 시대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관계를 부부가 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 전에 선을 넘어버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배우자가 아닌데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는 거, 나쁜 짓이라는 거, 더럽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 말 안 해주죠. 자기 배우자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바람 피다 들킬까봐 이래저래 피해 다니잖아요. 숨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짓 했다면 못 견디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는 중재라 재판자에게 벌받을 악이요 그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라. 하나님이 욕망에 꽉 차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게 음란죄예요. 자기 욕망을 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 뿌리까지 다 태워버릴 거라. 그냥 지금까지 얼마나 음란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들은 속였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사무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의없는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 술객, 점쟁이 또는 점보로 다니고,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뭐 관상, 궁합. 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깔보고 짓밟으니까 여러분 감당 못할 겁니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거짓말한 지금까지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라 딱 돼 있어요. 요 두려워하는 자는 믿는데 두려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나 성당을 다니게 되면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천국 지옥 있다고 믿잖아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 라고 대답할지 몰라도 양심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부족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잖아요.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가요. 제가 구원받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복음 깨닫기 직전까지 지옥 간다고 두려웠는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다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예수님 덕분에 나도 천국 간다. 그런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결론을 내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동안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요. 그걸 범죄라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죠. 어느 날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내 얘기죠. 내가 태어나니까 죗덩어리 죄인 맞죠.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사실이죠. 죽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날 여러분 내가 심판대 서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막연한 것 같죠. 현실이 되는 날이 와요. 동시에 뭐가 현실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심판받는 것도 현실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현실로 바뀌어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 교회 다닌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지옥은 왜 가느냐 하면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이 죄가 모두 해결만 돼버리면 지옥 가서 벌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죄를 처리해야 되느냐? 예,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한 개에 대한 죄값을 지옥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허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다냐? 허리만한 것까지. 허리는 소털을 천분일로 쪼갠 게 허리랍니다. 눈곱만한 죄다 그 말이죠.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죄 한 개라도 있으면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싹 다 처리했다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전혀 못하죠.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누구보다 탁월했거든요. 하지만 죄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끔찍한 건요,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죗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희한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내가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정상 참작해 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할 때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떨어지잖아요. 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기대고 있는 거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녀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교회 안팎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삶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예, 교회는 나가요. 왜요?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선택하는 게 뭐냐?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살잖아요. 계속 자백, 고백, 회개 계속해도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안 해버려요. 구원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마음의 쉼과 구원의 확신을 준다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진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줬죠. 비누 가지고 더러운 건 빨래를 하잖아요. 때가 빠지죠. 그런데 네가 뭘 해도 네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는 처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리 못한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앞으로 안 될 거고 내가 죄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면 천국을 가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남은 문제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간음도 했고 낙태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사기도 쳤고
살인도 했고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슬퍼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고 나오는 사람을 내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면 이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정말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다고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달라 할 때 그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덩어리인 줄 알고 자기 비참함을 말고 하나님께 불쌍해달라는 사람 반드시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성경 이렇게 배우게 한 줄 알아요? 안아주시려고, 정말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반드시 안아주려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진정으로 자기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진정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입니다. 나는 정말 지옥 가는구나 딱 깨달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던 교회 안 다녀서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구원해 줄 거니까 꼭 기도하고 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끝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으로도 말도 못했지만 제가 밖으로 뵙지도 못했어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이래서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었고 다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도 비참한 죄덩어리고 평생 죄 짓다가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 너무 무섭다고. 저 지옥에 와서 형벌받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저 정말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저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제발 용서하고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제게도 기회를 달라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죠. 이제 딱 교회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 같이 말씀 들었던 그때 많은 분들인데 저분들은 다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고 하나님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지옥 가. 근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도 앉자마자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저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요, 그날 제가 구원 받았어요. 그날 제가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어요.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해주고 내 편 되어주고 내가 잘못해도 나 대신 변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내가 그 저지른 죄 때문에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죄를 알면은 다 내한테 돌 던질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네 죄 내가 대신 다 받아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죄 다 해결하고 너 반드시 구원해줄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안 게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셔요. 뭐하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정말 구원받게 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엽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 보셔요. 기도를 떨떠름하게 정확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로 정말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를 저 지옥에 가지 않게 구원해 달라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두 알게 하시고 확실히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었음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속에 저희들도 넣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들어주셔서
여기 머릿속에 귀다는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기 머릿속에 귀다는 모든 분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원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